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 세우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올해는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또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쯤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셨고 낮에는 빛 그리고 밤에는 어둠을 통해서 날, 곧 하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의 일곱째 날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은 쉬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주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주기를 통해서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한 달,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 이렇게 해서 자연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표현을 쓰지만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익숙하지 않은데요,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의 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시간을 조각내어서 나누고 분할한 사람은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발명하셨다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발견하고 시계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인간입니다. 시간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엄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은 여러분들이 그 함께 공전 책인데요, 그것을 편집한 엄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 발견은 인간의 문명에 크게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 발명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시간의 흐름을 감지함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다른 생물체들은요 문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전도 없죠. 천년 전, 2000년 전의 동물이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미래 천년, 2000년 후에도 동물들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뭐 돼지가 여러분 뭐 버버리 옷을 입고 다닌다는 표현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그 이유가 뭐냐, 이 엄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시간의 발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이유는요, 바로 흐름을 인지하게 될 때,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될 때 삶에 혹은 시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매듭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7일이라고 하는 한 주의 매듭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과 1년의 매듭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매듭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것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의 한 해를 매듭하는 시간입니다. 매듭의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유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묶는 그런 엄숙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맘때면 각 언론사들이 각해 금년의 10대 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방송부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겠습니다만 한 절까지 정도로 보면 먼저는 신년에 있었던 갈라디아스를 가지고 했던 신년 특세 특밤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40일 특세와 특밤도 기억납니다. 기도의 원그릭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게 됐죠. 또한 창립 43주년 행사도 기억이 납니다. 이승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고요. 신천 집사 2명, 신천 권사 22명, 그리고 2명 권사 4명, 원로 권사 15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탑 헝거 프로그램도 저희 교회에서 금년에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창립의 의미, 우리 교회가 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도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총남성교회 주관 골프대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 걸쳐서 두 차례 헤이티 단기 선교와 선교 탐방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7월에는 여름 수련회를 포코노 글렌우드 수영관에서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글학교의 문학의 행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는 일도 있었는데 뭐 크진 않았지만 행사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 카네기홀에서 있었던 미랄 창단 30주년 행사에 저희 교회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환영회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타 각 기관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힘차게 달려왔고 숨차게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맡으신 분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에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우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바쁜 교회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만큼 우리 교회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올해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아요. 계획도 주님이 하신 것 같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매듭 짓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돌로 세워 기념하라. 돌로 세워 기념하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자축하고 치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념하는 일에 돌들이 많이 도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돌이 사용된 것은 흔히 중동지역에 돌이 흔해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변하지만 돌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바람에 깎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돌로 기념을 하여 기념하는 일에 재료로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자가 사작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벳집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징표를 세울 때에 기념비를 세울 때 바로 돌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곳에 돌아온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돌로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바로 돌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돌을 세우는 장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개의 강을 건넜죠. 하나는 홍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이에 흐르는 강이고요. 흐르는 바다고요.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놓인 강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에 지팡이를 향하자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땅을 건너듯 건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단강은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바로에 요단강이 닿자마자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진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발에 요단강이 물이 닿자마자 그것이 갈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갈라지자 제사장들은 그 강의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돌 하나를 강의 중간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 한 사람씩 그 돌을 가지고 그들의 수경지인 나중에 이름이 지명이 나옵니다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세우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것 한번 했어요. 이것 한번 재현했습니다. NITS 다닐 때에 저 스토니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수양회를 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 취하는 이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열두 지파를 나누고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돌을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참 숙연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히브리어 오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표시, 증거, 징조라는 뜻입니다. 이 돌을 세우는 것은 징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건너지 않고 배를 타거나 혹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가로지르면서 그곳에 강 중간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가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표징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요.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로 새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What you hurt in the sand, curb your blessing in the stone.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돌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상처는 모래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다고 하죠. 여행하는 중에 뭐 허리 친구들끼리 여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다투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때렸다고 그러죠. 뺨에 맞은 친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모래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은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아시스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를 보자 급한 마음에 그 오아시스의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너비였던 거예요. 뺨을 때린 친구가 뺨에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 너비에 빠지게 되자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너비에 빠져 죽을 뻔했던 뺨에 맞은 친구가 나와서는 돌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 친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글을 새겼는데 내가 너를 구해줬을 때는 어떻게 바위에 새겼냐.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아 돌에 새겨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지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과 가치는요, 그 사람이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간직한 채 기억이라는 감옥에 가둔 채 제 자신을 스스로 확대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상실하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며 계속한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고슴과 땡중이 이 공양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냇가를 건너러 가보니까 그 전날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 시냇가 길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새댁이 그 냇가를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승이 거침없이 가서 그 새댁을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물가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땡중은 고승의 그 행위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돌을 닦는 성녀가 남의 새댁을 저렇게 거침없이 업고 건너갈 수가 있을까. 길을 가는 내내 땡중은 못마땅하고 고승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저분이 도대체 돌을 닦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참을 그런 후에 이 땡중이 고승에게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남의 안악을 업고 물가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고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이 무슨 말입니까? 고승은 이미 잊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누가 문제입니까? 땡중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새댁에 있었기에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승은 그것을 잊어버렸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새댁의 생각이 이미 지워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 텔아비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는 텔아비브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는 하얀 건물로, 대개는 뭐 여러분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봐도 그런 이제 하얀 박물관에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은 하라. To remember the past, to live the present, to trust your future. 이 세 마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식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독립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나라로 세계가 그 나라를 주목하게 됩니다. 1882년도에 사실은 이 시오니즘이 무브먼트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불과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독립할 때는요, 그들의 인구가 65만 명이고 지금은 이 1997년대 통계를 봐도 494만 명, 뭐 5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숫자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 그들 속에는 그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고 오늘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의 민족적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요, 원래 평평한 준비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이 살아 있었고요, 아주 강한 그런 블레셋 군대,
이들이 그곳을 진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힘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오늘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고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서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약에 후대가 오늘 여기 여기에도 그 본문 말씀에도 그 이야기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은 무슨 돌이냐? 무슨 돌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돌 하나가 서 있으면 뭐 우리 자손들이 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야, 아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념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학습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갖다가 자녀 교육의 모델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소위 말하는 뭐 탈무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쉐마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교육의 중심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신앙 교육이 그들의 교육의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교육의 근저, 그 바탕, 그 밑뿌리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신앙의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의 교육은 반드시 아버지가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간혹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 교육은 뭐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훈련된 그런 전도사님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참으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없는 그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역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 근원이 어디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서 잠깐 좀 볼까요? 사사기서 2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장 사사기서 2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과 11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알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검세 여호와 하나님에서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공덕탑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고 사사기서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소견에 오랜대로 행동했던 구약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교육의 실패가 이러한 경험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고 그 은혜의 고백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미국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가 있죠. 야, 내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아이들의 교육이 안 됩니다. 또 엄마 또 저 이야기한다. 그렇지. 아빠 또 저 이야기한다. 저 소리 들으면 하나 빼면 100번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것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좋은 양육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2017년 한 해를 묶으면서 매듭을 지으면서 자녀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이는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왜 창조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없을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영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의 후사면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었던 많은 크고 작은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말씀 한 군데를 좀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에 보면 제가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은요 번역상 오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을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데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다가 열두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길갈뿐만 아니라 요단강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물이 다시 흐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 밑에 돌이 있든지 없든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관로로 이용해서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앞에 있는 말을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번역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은 24개 세워졌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24개 나눠졌다. 열둘은 길갈이 가로운 곳에 다른 열둘은 요단강 물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유속했던 길갈의 열둘 그리고 그들이 발이 섰던 열둘 요단강물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비는요 하나는 보이는 곳에 세워졌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편지는 볼에, 보는 볼에 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영적 기념비입니다. 저는 금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시간을 매듭짓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시간을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의 기억이 바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미래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러한 기념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고 2017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짐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